예배 축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목사님, 코로나가 퍼지고 있어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지만 그런데도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삶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생각과 뜻을 비춰주세요.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집중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4일 토요일, 오늘은 온 가족이 창문에 눈이랑 종, 별, 사탕이 들어있는 양말, 니스를 붙이고 크리스마스 가랜드도 걸고 벽트리를 만들었다. 다 만들고 나니 반짝이고 정말 크리스마스 같아서 자꾸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 차고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때 엄마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예쁘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하는 거라고 했다. 그래서 오늘은 예쁜 트리도 만들고 예수님의 생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린이국 친구들. 저희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에게 선탄 선물을 전달하러 온 미션 성탄 서블의 안유섭, 김세미 요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선물을 전달해야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비밀스럽고 안전하게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과연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에게 어떻게 성탄 선물을 안전하게 전달하는지 한번 다 같이 출발해 보시죠. 다 같이 고고! 아, 세미원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아니, 정신 좀 차려봐요. 우리 포장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애들 선물 줄 거예요? 뭐야? 근데 이거 성탄 장식 같은데? 이건 우리 어린이고 친구들에게 전달할 미션과 관련 있는 물건들이에요. 군소리 말고 빨리 포장 부터 하세요, 빨리. 이따가 알려주는 거죠? 네. 네. 드디어 첫 번째 어린이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네, 유년 산부 정다은 어린이의 집이군요. 세미원, 얼른 만남을 기선해주세요. 알았어요. 어머니께 어서 전화를 걸어볼게요. 어머님, 어머님, 저희 도착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산 동상 밑에 상자를 두었습니다. 선물을 받으시면 아이와 함께 손머리 위로 하트를 그려주세요. 네, 첫 번째 미션 성공입니다. 요섭 요원님, 지금 만나러 가는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죠? 네, 지금 만나러 가는 아이는 이시현이라는 어린이에요. 이시현. 처음 들어보죠? 네. 네, 이 친구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새 친구거든요. 저희 어린이국은 새 친구도 그렇고 모든 친구들한테 이렇게
어, 여보세요? 시연어리? 어, 나예요. 안윤섭 전도사. 어, 여기 트리 밑에 선물을 갖다 놨어요. 와서 받아가신 다음에 하트! 하트를 꼭 해주세요. 지금 오면 돼요. 그래요, 지금이에요. 자, 선물 보셨나요? 자, 그러면 머리 위로 하트를. 싫은데 내가 왜. 그래서 마지막 어린이는 누군가요? 네, 소년 이부인가요? 네, 이부입니다. 소년 이부의 하성이라는 친구입니다. 세미 의원님, 전화 한번 해주시죠. 좋아요, 제가 한번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하성아! 어, 그래, 나 지금 집 앞이야. 우리 놀이터에서 이제 이 선물 상자를 숨겨둘 거거든? 잘 찾아보고 찾으면 까몽이라고 해줘. 알겠지? 오케이. 숨기시죠. 여기. 여기 안쪽으로, 어. 안쪽으로. 지금부터 잘 들어 하성아. 선물을 열면 성탄절 장식들이 잔뜩 나올 거야. 그걸로 하성이 집 앞에 현관문을 성탄절까지 꼭 꾸며줘야 해. 그리고 인증샷 꼭 찍어줘야 한다. 아, 성탄 장식을 선물이랑 했던 이유가 현관문을 꾸미려고 했던 거군요. 맞아요. 우리가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한 것도 이와 같은데요. 성탄절은 그냥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 성탄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의 생신이시죠? 맞아요. 아,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전하러 왔다 갔다 했던 것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선물 안에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현관문을 꾸밀 수 있는 장식품들을 우리가 넣어뒀잖아요. 그래서 그 현관문을 우리 친구들이 꾸미고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땅에 오셨구나 라는 소식을 모두가 알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 그렇게 깊은 뜻이. 좋아요. 우리 이제 마지막 미션까지 잘 끝났으니 이제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다 같이 출발해 보시죠. 고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자 이들은 몹시 두려워하였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기쁜 주일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지난주 교회력에 대해 배웠지요? 오늘은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선물? 산타 할아버지? 트리? 나 홀로 집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요? 여러분의 생일은 언제인가요? 각자가 태어난 생일이 있겠죠? 생일이 되려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생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 남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혹 오늘이 생일인 친구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가 되었든 생일은 주인공에게 참 기쁜 날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선물도 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생일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럼 너무 쉬운 질문인데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께 축하 노래를 부르니 어떠한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로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크리스마스에 인사할 때 참 많이 쓰는 말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물론 즐거운 크리스마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그것은 크라이스트와 마스인데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뜻해요. 마스는 예배라는 뜻이에요. 마세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성당에서 드리는 미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뜻을 다 알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자는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하면 선물이 떠오를까요? 산타 할아버지는 정말 울지 않는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는 걸까요? 혹시 아직 산타고 있다고 믿는 친구들이 있다면 실망스럽겠지만 목사님이 사실을 가르쳐 줄게요. 산타는 없어요. 부지런한 부모님이 계실 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착한 아이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목사님이 아까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세요.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선물을 받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교회에서 선물을 주던데요? 맞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성탄 선물을 드려요. 코로나로 어렵지만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면 마음을 담은 선물을 하나씩 꼭 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번 주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선물이 보내질 것이에요. 그 선물은 왜 주나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축하받을 일이나 가정에 기쁜 일이 있을 때 종종 한턱 내, 네가 한번 쏴봐 이런 말들 하죠. 그 마음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산타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소식을 목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과 더불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14절에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평화라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크리스마스를 지나며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나누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에게 공휴일을 하루 더 주기 위해 태어나신 걸까요? 아니에요. 그러려고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지못해 태어나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하지만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요? 죽기 위해 태어났다니요?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그 아들이 왜 태어나는지 알고 있고 그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어느 날 한 도시에 관광버스가 손님을 가득 싣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관광객들은 모두가 지쳐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제 고개를 넘어서기만 하면 도착지에 도착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려는 순간 운전사가 차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 차가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돼요. 내리막길에 접어드니 버스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게 됐어요. 당황한 운전사의 떨리는 눈동자에 계속 그 급한 내리막길이 보이는 거예요. 버스가 점점 가속이 붙자 눈을 뜬 승객들은 뭔가 이상이 생긴 것을 눈치챘어요.
이건 문제가 생겼어요. 위험해요. 소리를 지르고 이성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운전사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커브길을 한 개, 두 개 잘 운전해 나갔어요. 마침내 그는 마지막 커브길을 통과하였고 그러자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야, 이제 우리 살았어요. 살았어요. 좋아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마을길을 지나 반대편 언덕으로 올라가 차가 자연스럽게 멈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란 운전사는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피하라고 했어요. 경고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하였는데 한 아이가 자리에서 우물거리고 있는 거예요. 순간 운전사는 고민했어요. 핸들을 꺾으면 아이는 살릴 수 있겠지만 이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승객들이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앞으로 가면 뒤에 있는 승객들은 살겠지만 아이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놓인 거예요. 그는 갈등하다가 결국 그 어린아이를 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버스는 예상대로 건너편 언덕에 멈춰 섰어요. 운전사는 차가 서자마자 그 아이에게로 뛰어가요.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운전기사에게 살인자야, 당신은 살인자야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운전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고는 옆에 오솔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쫓아가면서까지 당신은 살인자야, 왜 그랬어? 비난했어요. 그 순간 한 젊은이가 외쳐요. 모두들 그만하세요. 당신들은 저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저 아이는 바로 운전기사의 아들이에요. 그 아이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아이였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요. 그 운전기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운전기사와 같은 분이, 아니, 더 한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갈등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할 것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때문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오신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예스! 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온 마음 다해 예수님께 항상 예배드리기로 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머릿속으로 기억하며 외워보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어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이번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이번 주 어린이국 소식입니다. 첫 번째 등반 소식입니다. 소년 1부 5학년 1반 최민호 어린이, 소년 2부 5학년 7반 김시은 어린이가 등반을 하게 되었어요. 등반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국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다시 당분간은 어린이국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겠죠. 예배 시간에 맞추어 복장을 잘 갖춰 입고 성경책과 헌금함을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 안전하게 예배 드릴 날을 함께 기도해요. 세 번째, 현관문으로 성탄 소식 전하기.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하며 이웃들도 그 소식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집 현관문을 예쁘게 꾸며보아요. 그리고 꾸며진 현관문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인증샷을 찍어서 각 반 담임선생님들께 전달해 주세요. 네 번째, 성탄전야제 성탄예배 안내. 12월 24일 저녁 8시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탄전야제를, 25일 오전 11시 성탄절 당일에는 성탄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멋진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그 시간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들어와야겠죠? 다섯 번째,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오늘부터 우리와 함께 사역할 강윤신 전도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이번에 소년 2부를 맡게 된 강윤신 전도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거예요.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괜찮아져서 우리 친구들 얼굴 보고 예배드리길 기도할게요. 우리 곧 만나요. 안녕! 자, 그럼 이제 줌 분반으로 가실까요?